남자아이가 슈퍼히어로 망토를 입은 여자 간호사 인형을 들고 노는 모습. 게임 체인저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최근 영국 런던에서 경매에서 우리 돈 224억 원에 팔렸습니다. 영국의 얼굴 없는 거리화가라 불리는 뱅크시의 작품입니다. 뱅크시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거리와 건물 벽, 다리 등에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낙서를 그리고 후련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작품이라고 알립니다. 뱅크시 작품이 새겨진 한 건물은 10배 넘게 가격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낙서와 예술의 경계선은 모호하기만 합니다. 벽을 긁거나 페인트로 칠해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가 대표적이죠. 몇 년 전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며 독일 베를린시가 서울시에 기증했던 베를린 장벽에 그림을 덧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그래피티 작가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정상회의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넣었다가 벌금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아름다운 그림일지 보기 흉한 훼손일지 범죄와 예술 사이로 가는 길거리 그림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도성 기자가 오늘 이 아이템을 고른 게 최근 그 롯데월드몰에 뭐 5억짜리 그 막 약간 그 그림 거기다가 어떤 남녀 커플이 뭐 그려놓고 갔잖아요. 저는 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아, 저거요? 글쎄, 이제 다행히, 저 남녀 입장에서는 다행히 형사처벌이라든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으로 왔으면 굉장히 또 이것도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을 사건이었겠다. 과연 원래 그림에 어느 정도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냐, 덧붙였을 때 손상이 얼마나 될 것이냐, 미술관 측에 과실이 없어. 왜냐면 저는 페인트 저렇게 놨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장식도 아니고 접근 가능한데 페인트가 그것도 그냥 뭐 뚜껑이 덮인 것도 아니고 붓이 그대로 있었으면 저라도 얼핏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하여튼 뭐 흥미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은 사건이 될 뻔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저게 근데 약간 음모론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 약간 노이즈 마케팅이다. 일부러 저걸 유도했다. 그러니까 진짜 물감을 그 밑에다 이렇게 깔아놓은 예. 거는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 앞서 저 그 저 남녀 커플이 그리고 간 그림이 너무 그럴듯하죠. 예, 어울린다. 어울린다. 자연스럽게 가운데다가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발레하는 여성 세 명의 여성을 뭐 그린 것 같이 마치 그래서 뭐 아무튼 별의별 지금 막 얘기들이 나오던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 뱅크시 지금 뭐 이 기자가 앞서 소개한 이 뱅크시란 작가의 작품 뭐 이 얼굴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네, 누군지. 일단 얼굴이나 뭐 신원 같은 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어. 이제 특히 이때 저도 이제 예술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잘 거 같아요. 잘 모르다가 2018년에 그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경매를 딱 해서 낙찰이 됐는데 그림이 쫙 갈리면서 아, 지금 저건가요? 네, 지금 저 모습인데 저게 이제 풍선을 든 소녀라는 그림입니다. 저기 풍선을 자, 들고 팔렸어요, 지금? 그렇게 낙찰이 되고 나서 갑자기 저게 갈렸어요. 저런 식으로 그림이 그냥 반쯤 잘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고 쳐다보는데, 저게 실제로 이제 뱅크시 작가가 의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프레임 안에 저거를 이제 파쇄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놓고 아~ 낙찰된 순간 이거를 쫙 갈아버렸던 거죠. 그래갖고 저렇게 제작하는 과정도 이제 나중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두고선 과연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냐. 만약에. 아니, 그럼 저거 낙찰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낙찰받은 그럼? 사람이 근데 결국에는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져, 막 파쇄가 됐는데? 그거 자체로 이제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본 거죠.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뭐, 그거를 뭐 돈으로 따지긴 어렵겠지만 저렇게 크게 화제가 된 것 자체도 이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본 건데 일단 뱅크시 같은 경우에는 얼굴 없는 거리화가 그리고 거리의 피카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렇게 프레임 안에 있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지만 원래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알리기 시작했고요. 이제 갑작스럽게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벽, 뭐 다리 이런 담장 이런 데다 그림을 남겨서 오히려 이제 훼손되는 거를 더 가치를 두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주택가 벽에 이제 잿빛 눈송이를 먹는 아이를 그리기도 하고 이것도 이제 공업 지역에 대한 이제 공해를 이제 좀 비판한 그림이기도 했고요. 한 주택 영국에 있는 한 주택에는 벽에다 그냥 그림을 쓱 그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격이 이제 알려진 거로는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6억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게 70억이 넘는 가격에 팔렸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이게 저런 그림을 예 저 애치하는 할머니가 재채기라는 저 그림이 그냥 주택 벽에다 그린 거거든요. 저렇게 틀니가 빠져나가는 듯한 저렇게 좀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그린 거. 저 건물이 실제로 원래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 6억 정도였다가 저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아 70억 상당에 팔렸다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완전 비트코인이네. 뱅크시라는 이름 자체로 이제 뱅크시의 손이 닿았다는 것 자체로 이제 예술이 되는 겁니다. 이야. 아니 근데도 사실 비슷한 작가가 있습니다. 장 미셸 바스키아라고 그 길거리 낙서를 최고죠, 최고. 예술로 승화시킨 작가로 그러니까 유명하죠. 그 옷 브랜드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잘 몰랐습니다. 옷 브랜드까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옷을 잘 몰라요. 저는 그림만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좀 이분의 작품이 뉴욕에서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비판하는 작품으로 유명했습니다. 요절했어요, 저 사람.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좀 저분의 그 사연이 그렇지만 그림으로는 계속 남아서 좀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고 저분의 저 작품들이 유명한 것 중에 특히 무제라는 작품이 있어서 그 미국에서 이 그 작품을 경매를 했더니 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200억 원에 팔릴 정도로 비싸게 팔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게 그 변호사님도 보통 그 막 이 라카로 치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무 데서나 그렇게 이거 보신 적 있죠? 그럼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야죠. 보통은. 아, 그러니까,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엄격하게 따지면 벽이라고 하는 재물의 기능을 못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물손괴죄라든가 저렇게 공용물이잖아요. 저런 거는 저 교환기 이런 거 전기 공용물 훼손죄로 더 심각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아까 계속 얘기했다시피 제가 그리면 처벌인데 뱅크시가 그리면 이게 처벌이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법이 모든 경우에 다 평등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술 작품은 예술 작품으로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와는 또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 그 거리 환경 자체가 많이 달라요. 사실 저런 그래피티를 해외에서 많이 나온 것들을 보면 우범 구역이라든가 버려진 곳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의 예술가들이 찾거든요. 대한민국은 의외로 그런 거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꾸로요. 저렇게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을 만약에 건물주가 훼손한다. 자기는 나 이 그림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페인트로 덮어버리면 그걸 또 벌금을 매긴답니다. 거꾸로. 진짜요? 그럼 그래서 실제 손해배상을 한 사례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이걸 제가 조금만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원래 이제 미국 이제 할렘 슬럼가를 중심으로 이제 저게 발달했는데 저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은 오히려 이렇게 허가받은 데서 하는 거는 안 쳐준다는 거예요. 아,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나오는 저 건물이 유명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한 20년 동안 여러 아티스트들이 조금씩 낙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하얗게 칠해져 있죠. 저 건물주가 저기다 주거단지를 만들려고 칠해버린 거예요. 목구경하게. 그런데 이래서 작가들이 한 21명 정도가 소송을 했어요. 저거 왜 훼손을 하냐. 물론 당신 건물이긴 하지만 건물을 뽀갤 때까지 둬야지 왜 하냐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는 이런 법이 있어요. 시각예술가 권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작품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거를 금지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 분명 건물주입니다. 아니, 내 건물인데도? 자기 건물인데도 건물을 아예 철거하기 전까지는 저거를 보고 즐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거를 내버려 뒀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아예 건물을 없애더라도 그 전까지 우리가 이제 없앱니다 해서 사람들이 와서 뭐 사진 찍고 영상으로 남기든 이 작품들이 남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73억 원 정도 우리 돈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이게 좀 그렇잖아요. 저걸 정서상 아직은 일단 뭐 이제 홍대나 뭐 이태원이나 이런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 취재진들이 취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일단 당시 인근 상인 인터뷰 준비돼 있으니까 먼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아저씨 하셨어요, 맞습니다. 또 치라고 그랬습니다. 아저 그냥 잡아서 그냥 흔들려고 싶어. 까만 글씨 써놓고 또 타이마스 성질하는구나. 의미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뭔지 모르고 차가 딱 내리잖아요. 누구나 그 영화에서 보는 거 하는 그런 볼록 같아요. 아직은 저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본인이 예술이라기보다는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트레인 파밍이라고 하는데 이 지하철에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저런 그래피티를 그리는 거를 그 예술계에서는 상당히 인정을 해주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와서 지하철에다가 그래피티를 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변호사님 앞서 그 형사처벌 우리나라라면 받는다. 네. 실제 사례 뭐 하나만 좀. 대표적인 사례가 청계천에 있는 베를린 장벽. 베를린 장벽 일부를 떼어와서 우리나라의 길거리에 지금 전시해놓은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외국인이 낙서하는 그래피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과연 이 벌금을 매겨야 돼, 형사처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국민참여 재판까지 열렸는데 우리 국민들은 배심원 7명 중 6명이 유죄를 선고를 해서 결국 500만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정정을 드리고 싶은데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 그렸던 거고 이 베를린 장벽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래피티 활동가로 활동하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름도 나오는 작가인데 실제로 자신의 이제 작품이라고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고 물론 다른 낙서도 있었다고 해요. 그 위에 덧칠을 해서 했고 자신은 이제 소셜 미디어에 올려갖고 결국에는 재판까지 받아서 벌금형이 확정됐던 사건입니다. 아니 소장님 근데 진짜 만약에 소장님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에다가 누가 저런 걸 막 그려놓고 아무리 뱅크시가 아니라 뱅크시 할아버지가 와서 막 그려놓고 갔다고 해도 그거를 내가 내 집인데 내 건물인데 마음대로 못한다? 열받지 않으시겠어요? 저한테 잘못 질문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저한테 기준은 굉장히 확실해요. 뭐냐면 저한테 아트, 예술이라는 거는 사람의 어떤 공감을 일으키고 다수의 사람에게 감동을 일으켰으면 저는 그건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내 집에, 그럴까요? 아, 난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는 그림 제가 되게 좋아해서 연재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내 집에 누군가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고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림을 누가 그렸다? 그럼 저는 굉장히 좋고 집 가격 되게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뭐 그냥 바보 뭐 이런 식으로 낙서하거나 이랬으면 정말 화나서 저는 바로 경찰 전화해서 잡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변호사님은 집에다가 저런 걸 그려놨다. 저도 미술 관련 서적을 썼을 정도예요. 네, 박상현 선생님하고 비슷한 과입니다. 홍지용 기자는 집이 없잖아요, 근데 아직. 네, 저는 사실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어서 아직 집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어요. 슬픈 얘기를 제가 물어봤네요. 알겠습니다. 자.